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룽투코리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도심 항공교통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CJ제일제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심텍 등 반도체 부품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삼성전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대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역시나 뭐 한국 지수도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냥 미국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도 이제 4천 뭐 S&P 같은 경우는 4,200선 정도가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역별 추세로 완전히 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기적인 반등 그리고 또 상승은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하락이 또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한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지수는 먼저 이제 역별 추세로 전환했죠. 그래서 코스피는 61선의 저항을 좀 받으면서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을 맞으면서 저항대로 작용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닥권을 잡더라도 갭 상승 이후에 좀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승 마감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기관의 그 매수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좀 보면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여기서 바닥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단기 반등은 주겠지만 윗골이 달고 쭉 내려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악재가 모두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요. 일단은 추격 매매나 뭐 내동 매매 이런 거는 이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데, 단번에 이제 자금들을 모두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바닥이거나 실적들이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급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다음을 좀 기다리는 그런 이제 자세로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보수적 관점을 유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룽투코리아 관심 갖고 계시네요. 예, 룽투코리아는 중국의 모회사를 두고 있는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 업체입니다. 일단 P2E 게임의 성장 초기인 만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4월 1일에 출시한 열혈강호 글로벌은 출시 일주일 만에 공시 접속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라인과 합작 법인으로 세운 이제 란투 게임즈의 대작 테라 클래식은 사전 예약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테라 클래식은 란투 게임즈가 개발하고 룽투 게임즈가 19년도에 이제 외적 판호를 받아가지고 중국에 출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란투 게임즈 IP 수익이 잡히거든요. 란투 게임즈는 당연히 이제 룽투 코리아의 자회사로 있고요. 그래서 이 열혈강호 글로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뭐 테라 클래식 그리고 블레스 이터널 이렇게 뭐 3개에서 4개 정도 이상의 신작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IP 라인업 출시로 로열티 수치가 좀 더 지금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영업이익 적자,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영업이익이 크게 적자가 났었는데 이 적자는 좀 문제가 없는 게 란투게임즈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판관비 등이 이제 증가하면서 발생한 이제 비용, 일회성 비용 등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란투게임즈 IP 수익도 크게 잡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적자 부분이 흑자로 완전히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작 기대감이나 P2E 게임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불과 2,000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급등락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제 시장 하락에 의해서 13% 정도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음봉을 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으로 보나 주가 위치로 보나 지금 가격이 최저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그리고 PT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룸투 코리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작 출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룸투 코리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태현 대리였습니다. 다음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또 전략 호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중국, 유럽 증시가 어제 이제 낙폭이 좀 제법 컸죠. 그에 따른 또 단기 반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반발세를 좀 이용하는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 혹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기업들 그런데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분들을 저는 지금 선별적으로 골라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업종 자체를 보면 사실 반도체 IT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주 사고 다음 주에 한 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적금식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부담 없이 저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지만 반도체 소분양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불편해하거나 좀 어려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반도체 IT보다는 전기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전자도 원달러 환율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IT보다는 견고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지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는 이 삼성전기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두 가지를 하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를 해서 수익률 게임으로 승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서 조금은 안전한 종목을 이제 고를 것이냐 이제 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는 변동성을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기를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이 넘게 박스권 횡보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주가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면 애플사의 이 기판을 또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잡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안정적인 매출처. 그리고 두 번째는 애플이라는 기업에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 그러면 지금 이 삼성전기를 보는 많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들이 뭐였냐면 MLCC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MLCC 가격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데 애플사의 제품을 납품한다면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애플사의 이제 신규 제품을 납품한다라는 것은 더 매출향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동시에 좀 내포하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도 물론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지만 그래도 삼성전기 쪽에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IT주보다는 전기전자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삼성전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